네, 아름다운 여친 김창완입니다. 오늘 꽃다방 김마당 아주 특별한 분들이죠. 임지훈님, 임현식 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 아버님.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근데 좀 부신 것 같아요. 예, 어제 조금 무리했어요. 아, 요즘도 가끔 이렇게 예, 가끔 아주 네. 가끔. 예. 그게 뭐 술이 좋아서라기보다도 또뭐 사람이 좋아서 친구들 만나니까 이렇게 네.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현식 군도 네. 좋아해요, 아, 술? 저도 아버지 닮아서 아버지 아주 닮은. 좋아합니다. 아니, 아버님이랑도 이렇게 좀 같이 나누고 합니까? 네, 아버지랑도 최근엔 언제 마셨죠, 저희? 최근에 저 누가 좀 현식이랑 상의할 일이 있다 그래서 아, 만났다가 저번 달에 그래도 네. 지난달에 예. 아, 이거 뭐한 달에 한번 정도군요. 그래도 분기별로 안 해서 다행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제대하고 나는 처음 보는데 네. 현식 군을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네, 12월에 11월에 등록했습니다. 이제 뭐한 반년. 네. 그럼 군기는 좀 그랬습니다. 이거는 안 나오겠네. 아직도 뭐 나오나? 아니요, 이제는 다 괜찮아진 것 이제는 같습니다. 네. 이제는 일반인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일반인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수는 이제 한번 가서 영원한 가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BTOB 멤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멤버들 지금 저희가 단체 활동이 얼마 전에 10주년 기념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네. 이제 끝나고 이제 개인 활동하고 있어요. 뭐 뮤지컬하는 멤버도 있고 드라마 아, 지금? 촬영하는 멤버도 있고. 네. BTOB는 이제 또 어쨌거나 팬들은 새 노래를 기다릴 텐데 네. 빨리도 작업하셔야지 될 텐데 그래서 제가 5월부터 또 다시 본격적으로 다시 모여서 작업을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네네. 그럼 오늘은 아직은 여기는 그게 아니네. 네? 네, 오늘 신상이 안봄 신상 난또 임현식 군 온다 그래서 오늘 또봄 신상을 좀 아. 입어보나 했더니 그건 아니네. 네. 이제 5월부터 또 작업을 할 거다. 네네. 다른 멤버들 다잘 지내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식 군 생활할 동안에 네. 다른 멤버들은 무슨 각자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었구나. 네. 저희 그때 이제 넷이서 또 그때 저랑 성재라는 친구랑 같이 군입대를 했었는데 나머지 네 명이서 따로 또 앨범을 내서 활동도 했었어요. 네. 자, 권지윤님.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두 분의 미소 보러 왔습니다. 아침부터 두근두근 너무 설레고 좋네요. 일을 못 하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지금 촬영차 춘천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가면서 네.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봄날에 그쪽으로 좀갈 일이 있었거든요. 예? 예전에 저랑 많이 다녔죠. 예, 그쵸. 그쪽으로 이제 골프장도 있고 뭐 그래갖고 다니던 그 햇살과 그런 것들이 막 어렴풋이 생각이 저도 나더군요. 가끔 춘천 갈때 예. 형이랑 같이 지냈던 시간들이 이렇게 쭉 저는 지나더라고요. 근데 그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이라기보다 아침에 가다가 국밥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는 무슨 국하고 아빠하고 저하고 다른 국을 시켰어요. 근데 아빠가 절더러 자기 국을 먹어보라는 거예요. 예? 요새는 좀 그런 거안 하지만 네. 먹어보래요. 그래서 먹던 숟가락을 이렇게 거기다 담아서 먹었어요. 네네. 그 생각이 그렇게 네. 나요. 그때 아빠가 뻥 뭐라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항상 같이 식사하시면은 이렇게 예. 자기 꼭꼭 먹어보라고 많이 하시는 거. 맛있으면 그래요? 네, 이 맛있는 걸좀 같이 나눠보자. 네. 그런 뜻이죠. 예. 요즘은 그런 풍경 보기가 쉽지 않죠, 이제. 그래요. 요새는 뭐 이렇게 한 숟가락 넣어서 먹는 게 별로 없죠. 네. 김현철님. 사춘기 아들들은 늘 학교 끝나면 자기 방에 들어가기 바쁜데 임지훈, 임현식 부자처럼 어떻게 함께 보낼 수 있는지
보라 보니 뭐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부럽습니다. 이거 다들 부러워요. 아이 고맙습니다. 다들 부러워요. 네. 뭐. 근데 비결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 제가 지냈을 때의 그 시간을 생각을 먼저 해보면 네.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네. 친구 같은 아빠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일찍이 저는 뭐 어떠한 좀 외롭게 자랐거든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가 현식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또 많이 몸져 누워 계셨던 모습을 많이 보고 그래서 내가 좀 아이가 생기게 되면 친구 같은 아빠가 돼주면 좋겠다. 와.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아니 생각은 해도 그게 그렇게 되냐고요. 친구가 아 생각해야 하지. 근데 그게 안 되는데. 그리고 참. 이제 뭐 현식이 중학교 때 현식이 형도 중학교 때고 그때 이제 진로에 대한 거를 그때부터 저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 거를 좀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해둬라. 중학교 때? 네, 중학교 때. 그래서 일찍이 그런 진로를 향해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를 향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그때부터 해줬죠. 강하게 키우셨네. 아니 강하게 아니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아빠가. 아니 그거 무섭지. 야 너 물어보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그래도 그랬더니 저 아들이 저를 아니 네. 현식이가 사준 차 잘 굴러다녀요? 그럼 네. 네. 어찌나 부럽던지 아들이 노래해갖고 말이야 아빠 차 사줬대는데 와 진짜 부럽더라 그거. 제가 모시고 다녀요. 모시고? 현식이는 아직 차가 없어요. 네, 저는 운전을 안 해서. 네.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거 참 대단하잖아요. 김정희님 거짓말 쬐끔 못해서 임지훈님이 큰형처럼 보입니다. 이서영님 동생이 임현식 씨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뭐든 열심히 하는 모습에 완전 팬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 뿌듯해요. 감사합니다. 이야 근데 아버님 네. 그 아드님이 군대 다녀오니까 네. 뭐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가끔씩 문자로 네. 예전보다 좀 문자 횟수가 좀 많아졌어요. 뭐 군대 가기 전보다. 네. 아 그게 좀 생각 깊어졌겠죠. 아 그래 주로 뭐라고 해요? 술 그만 먹어 뭐 이런. 아빠 뭐 식사 할까요? 네. 언제 할까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네. 부모는 뭐 자식들하고 식사할 때가 제일 좋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근데 따님은 없어요? 딸은 없는데요. 아들만 둘이. 아니 잘 됐다. 저기 네네. 아빠가 딸까지 있으면은 네. 걱정이죠. 난리도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딸 바보도 저 그런 바보가 없는 거죠. 맞죠. 만사제끼고 뭐 윤식이 현식이 다 없어지고 우리 딸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현식이 봐도 저렇게 꿀이 떨어지는데. 딸 보면 뭐가 떨어질까요 여기서? 제가 어릴 때는 그래도 막내니까 좀 딸 네. 노릇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좀 애교도 많이 부리고 네. 엄마 아빠 뭐 자주 따라다니고. 아 아니 문자 아까 이제 그렇게 보낸다길래 이건 딸인 아빠나 받아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네. 슬쩍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두 분이 오셨는데 네. 어떻게 할까? 아빠가 먼저 할까요? 누구 같이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아들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아들 노래부터 아유. 여기 지금 뭐 아들 저 방송국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서 문자가 왔어요. 예. 두 분이 이 방송하는 소식을 일본에서도 지금 많이 지금 예, 듣고 보고 있다고 예, 보고 기다리고 있다고. 예. 아, 또 임현식 군이 또 팬이 많잖아요. 네. 아, 대단하다고 봐요. 야, 그러면 아드님 먼저 네. 뭐를 할까요? 제 솔로곡 중에 이제 제가 군입대 전에 팬들을 위해서 썼던 노래가 있는데
네. 아. 그 노래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라디오에서 또 처음 해보는 노래라서. 네. 네. 남아 있어? 네, 남아 있어라는 곡. 네네. 난 아직도 그대 마음 속에 남아있어 남아있어 난 아직도 그대 마음 속에 살아있어 숨 쉬고 있어 꼭 누군가 나를 밀어 내려 한대도 내 자리를 내어줄 마음은 없어 난 아직도 그대 마음 속에 남아있어 남아있어 내가 미워 가라 한대도 난 한치도 물러설 마음은 없어 난 아직도 그대 마음 속에 남아있어 나만 있어 영원히 이야, 팬들에게 아주 멋진 노래를 기다리라고 그냥 네, 남아 있으라고 네. 내가 남아 있는 게 아니라 팬들 여러분 네. 예, 거기 계세요. 약간 명령처럼 남아 있어. 이야, 그러니 어떻게 떠나갈 수가 있나. 예. 박선미님, 현식님 누나가 많이 좋아해요. 오빠라 부르고 싶네. 박선미님, 내 심장 나대지 마라. 이소라님, 이면식 항상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이다영님, 아침부터 목소리 너무너무 좋아요. 최고야. 9412님, 무심한 듯한 목소리에 깊은 울림이 있어요. 햇볕 쨍쨍한 아침에 눈물 나는 건 왜일까요? 금소현님, 남아있어 팬들을 위한 노래인 거 맞죠? 팬한테 진심을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진수연님, 현식 씨, 우리 조카가 엄청 팬이거든요. 지금 고3 수험생인데 힘내라고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고3 수험생 김유나라는데 네, 아, 김유나. 김유나 학생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네, 원하시는 대학교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이야, 유나는 올해 합격 벌써 발표 받은 것 같아요. 이야, 대단한. 근데 지금 이렇게 유나의 힘내. 그러니까 진짜 오빠 같네. 막. 너무 멋있습니다. 네, 아저씨죠, 뭐. 아빠가 지금 카포를 끼고 계신데. 네. 아빠가 노래 한 거 한 자락 하실래요? 해야죠. 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슬픈 노래만 발표했잖아요. 그래도 아침에 슬픈 노래는 아닌 것 같아서 그 약간 좀 통통 튀는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 예. 제가 비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에 대한 요즘 가뭄인데 비가 좀 대지를 네. 적셔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네. 한 곡 준비하겠습니다. 네, 청해 듣겠습니다. 산 속을 파고드는 너 춥다 하고 안겨드는 너 빗속에 갇힌 우리는 길을 멈춘다 서로 기댄 어깨 위로 숨결이 느껴져 지금 고백을 할까 너를 좋아한다고 우두두둑 우르릉쿵쾅 천둥은 우렁 가슴은 쿵쿵 우산 속을 파고 드는 너 춥지 하고 안아주는 나 빗속에 갇힌 우리는 길을 멈춘다 발그레한 두 뺨이로 고백을 할까 너를 사랑한다고 우두두두 우르릉쾅쾅 천둥은 우렁 가슴은 쿵쿵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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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두 부두 비 온다 부두두두두. 네, 꿀 떨어지는 목소리입니다. 비우산비. 김대현님, 임지은 씨 노래는 말해 뭐예요? 보증된 목소리 아닙니까? 1441님, 아들의 목소리에는 와인 한 잔 생각났는데 아빠 목소리 들으니까 막걸리에 파전 생각납니다. 자, B2B의 노래 들으시고 4부에도 아빠와 아들 이야기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아이고, 요즘에 식구들 해서 뭐 식사 한번 하는 것도 몇 식구 안 돼도 왜 그렇게들 다들 바쁜지 한 자리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아침처럼 꽃다방 김마담에다 아버지하고 아들 한꺼번에 부른다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높으신 비투비 같이 높으신 가수를 네, 오늘 일정도 비투비의 이면 식군에 맞췄습니다. 아, 그러셔야죠. 저는 뭐 시간이 아주 창창하게 많죠. 저는 아, 아버님 시간이 많으세요? 네. 자주 불러주세요. 아니, 방송 말고 다른데. 아, 근데 아까 보니까 남아 있어 임현식이 탁 하는데 아빠가 그냥 옛날에 아빠 앞에서 담배 못 폈잖아요. 네네. 예? 근데 막 못 그럼 마치 그렇게 담배 피듯이 옆에서 이렇게 하고 하모니카를 불어주시는데. 어쩜 그렇게 다소곳하게 보세요? 아, 틀릴까봐. 아이고, 왜 그러세요? 너무나 네. 보기가 좋은데. 근데 솔직히 네네. 이렇게 이제 아빠가 연예인이라 연예계 데뷔. 최근에는 근자의 릴리 콜린스가 필 콜린스가 딸이요. 네네.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거든요. 네네. 뭐 너무 예쁘다고 막 난리가 나는 여배우인데 그런 릴리 콜린스도 이제 아빠의 후광을 업고 있는 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할리우드 스타로 이렇게 클 수가 있었는데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네. 그런 가족이 네. 노라 존스도 딸 하니까 네. 또 질리안 레논도 있고 네. 밥 딜런아들 밥 딜런 아들도 플라워즈 하죠. 월 플라워즈. 그런데 이렇게 아빠 힘으로 데뷔를 하기에는 쉽잖아요. 그런데 또 그 아빠를 극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민식 거지. 현식 이게 처음에 저 모르게 연습생 그러니까 막 오디션을 보고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뭐 회사에서 이제 연습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누군지 얘기하지 마라. 그랬죠. 그리고 정식으로 데뷔하는 날 부모님들을 부르더라고요. 사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연습생 3년 지나고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3년? 네. 그리고 3년을 모르고? 모르고. 네. 그래서 세상에. 거기 있던 대표가 아, 형님 여기 웬 일로 오셨냐고 그래서 저 현식이 때문에 왔다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저쪽으로 들어가고 저는 잠시 차 한 잔 마시고 엄마는 이제 들어가서 회의 같이 참석하고. 야, 그랬죠. 그랬구나. 네. 애가 원래요 심지가 깊어요. 예? 네? 네. 근데 참 무심한 아빠시네. 아들이 그래도 아니 석 달도 아니고 3년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아니 그러니까 물론은. 자기가 좋아해서 다니는 모습을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밤 늦게 들어와서 이제 파죽음이 돼서 쓰러지죠. 예.
그러면 아이고 잘하고 왔구나. 어. 또 예, 매일 이제 매일 그렇게 연습생이니까. 네. 거기서 이제 또 규제하는. 아니 군생활도 연습생 거 제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 딱 나오잖아요. 그게. 그게 참 고맙고 네. 잘 지켜준 잘 무던하게 잘 가고 있는 게 맞아요. 저는 너무 고맙죠. 예, 네. 지금도 팬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아이고 유수민님 다음 주가 시험이라 지금 자습 시간이에요. 아유 근데 현식 오빠 보러 왔어요. 정우현님 저도 푸르른 청춘이 있었고. 사랑의 썰물 들으면서 고뇌에 찬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아침장에서 만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훈 형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원구님 현식군이 어릴 때 창원 아저씨를 부자 아저씨라고 불렀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정말 어렸을 때 네. 선생님 댁에 갔을 때 이제 5만 원을 저랑 그 윤식이 형한테 5만 원씩 이렇게 용돈을 주셨어요. 에?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네. 때. 정말 어렸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저는 그 손에 만져보지 못할 돈이었는데. 그렇죠. 파란 돈 만지기도 힘든데 네. 노란 거를 주셨으니까. 그 기억이 좀 나도 잘 안 못 만져요. 그래서 네. 야 부자 되기 쉽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명희님 급 궁금해집니다. 혹시 두 분 같이 여행도 다니시나요? 아, 예, 예, 네. 예, 예. 현식이 시간 될 때 여행 네. 같이 가요. 예. 아. 가족이 다 여행을 좋아해서. 아. 그 1년에 한 번씩은 아. 꼭 넷이 어디든 가자. 1년에 한 번은. 아. 그래서 뭐 국내든 국외든 가까운데 아. 뭐 이제 뭐 강릉도 가고 오. 뭐 예, 그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1박 시간이 안 되면 꼭 1박 2일이라도 가서 같이 얘기 나누고 식사하고 1년에 한 번은 꼭 하자. 야, 현식 씨. 네네. 아, 저런 아빠 이런 사람 없습니다. 9386님. 아버지와 삶의 한 영역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이 큰 축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종이기에 힘들었거나 불편했던 건 없는지. 있을 거 왜 없겠어요. 그렇죠. 예. 뭐 일단 제가 늘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뭐 작은 실수라도 하나 했을 경우에는 저만 이제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도 예. 그게 같이 가니까 네. 늘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렇게까지 네. 이야. 저도 뭐 아드님 참 잘 드셨습니다. 저도 현식이 덕분에 예. 술을 예전보다 좀 작게 잘 절제해서 마시고 왜냐면 어디서 취한 모습 보이면 또 현식이 아빠가 왜 그래 안 되잖아요. 현식이 그러니까 현식이 아빠로 살려니까 너무 고단하시겠 피곤하시겠어요. 네, 좀 그런 게 좀 있죠. 그냥 임지훈으로 사세요. 예? 네? 지금은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현식이가 너무 컸어요. 네. 넌 너무 늦었습니까? 이야 2220님 B2B 멤버들한테 창원 아저씨 집에서 막걸리 마신 거 얘기하는데 자랑하는 것 같았어요. 필름 끊겼다던데 정말. 아니 이 얘기를 누가 했지? 난 모르겠네. 제가 했는데요. 네. 제가 정말 살면서 술 마시고 필름이 끊긴 적이 그날이 처음이에요. 그렇게 셋이 마신다. 아니 아빠가. 네. 그날 내가. 아니에요. 네네. 네. 자, 아빠가 그래서 줄이신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아. 자, 노래를 청해 듣겠습니다. 뭐를 할까요? 아, 전번에 네. 저 현식군 저기 그 군대 들어가기 전에 네네. 왔을 때 그때 신곡이라고 그래갖고 네네. 아빠가 만들었나? 네, 네 제가 만들었는데 현식이랑 같이 현식이가 팬클럽 마치고 녹음하는데 와서 화음을 네. 같이 넣어줬어요. 아, 그래서 같이 그 노래를 하세요. 그 같이. 노래를.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저기 네. 이제 다시 네. 돌아와서 이제 인사드리는 거니까 네. 그 노래를 네.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크림 같은 크림 파도. 같은, 네, 파도. 네, 바다 한번 가겠습니다. 네.
가봐. 하도는 잡으라 하고 나는 잡으러 간다. 까만 밤바다 그림 같은 파도 바로 곁으로 아침에 초록의 유난히 눈에 띄던데 진짜 파도가 넘실대는 것 같습니다. 크림 같은 파도. 박혜림님, 두 분 같이 노래하고 기타 같이 치는 모습 너무 보기 좋네요. 아침부터 힐링타임 제대로 즐깁니다. 아 이제 뭐 며칠 있으면 5월인데 네. 가족의 달은 또 와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 정말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맨 김에 기타 맨 김에 좀 더 네. 하세요. 지금 뭐 얘기하다가 보니까 뭐 노래 왜 꼭 하지도 않았는데 뭐요? 네 아무거나 알겠습니다. 창완이 아저씨가 저한테 이거 부르라 그랬던 노래 같이 하실까요? 창완이 형으로 난 할아버지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은 얼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달빛이 흐느끼고 있네.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지어놓지 가곤 갔다 가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굴뚝 여행 갔으면 이거 다시 한번 뭐 될 때까지 100번 이랬을 텐데. 박나예님, 지금 회사에서 청취 중인데요. 진짜 회사가 천국이 될 수도 있군요. 현시가 유유유유. 이차연님, 사무실인데 분명 사무실인데 공연장에서 공연 보는 느낌이에요. 김하정이요, 오늘 다 듣고 나면 저 필름 끊길 것 같는데 노래에 취했거든요. 꽃다방 김마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전 진짜 포근한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꽃다방 김마담 포근한 임지훈 아빠 또 임현식 군 함께했는데요. 전국에 그 임아버님, 네. 그 며느님들께서 네. 다 댓글을 올려갖고 네. 안부 인사를 올렸어요. 아버님 며느리 인사드립니다.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빠가 은근히 푸시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아이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임현식 군. 알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
5월 달에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시간이 우리 이면식 군 시간에 맞춰봐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예? 네. 아버님 너무 그렇게 최근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침 창에서도 감히 이면식 군한테 뭐 네. 언제 나와라 이렇게 못해요. 예. 언제 시간 나시면은 네. 5월 가정의 달이니까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네. 뭐 꼭 꼭 뭐 수요일 아니더라도 뭐 날짜 한번 네, 비워주시면 아, 네. 저희가 또 불러주시면 네. 네. 그때는, 아, 비우겠습니다. 그때는 차 두고 오겠습니다. 예, 아이고 예. 자 오늘 함께한 임지훈 아빠 임현식 군 고맙습니다. 끝고 네. 비투비의 우리 띄워드리고 전 내일 네. 아침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부여서 따라갔어 에러, 에러, 에러.